네, 봄방학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FM 콘서트. 이번에 초대 가수 한 분을 또 모셔야 되는데 김태호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여러분들 아시죠? 혜성같이 나타난 그분, 아주 크신 분. 서수남 씨 아니에요. 흥분하지 마세요. 이상은 씨를 모십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 사랑해 이상은 씨. 상은 씨. 예? 지도 사랑해요. 아, 아까 노래하시는데 저기 방청석에서 사랑해요 언니 막 예? 일어나셔서 크게 말씀하세요. 사랑해요. 아, 이 노래 어머 창피해라. 이상은 씨, 예?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, 저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좋은데요. 근데 이상은 씨 모자를 참 잘 쓰시는데, 네. 특별하게 모자를 쓰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? 아침에는 머리 정리하기가 귀찮으면 무조건 모자로 덮었습니다. 근데 이상은 씨, 제가 아는 바로는 이상은 네. 씨 머리 정리할 그 길이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머리죠. 예? 이뻐요? 지도 알아요. 누구 징그럽다 그러더라고요, 머리 보고. 왜요? 누가요? 누군지는 몰라요. 네. 저기 새 앨범 내고 다시 그 옛날처럼 바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? 다시 바빠지니까. 좋아요. 예전에는 바쁜 것을 이렇게 좀 힘들어 했었는데 네. 지금은 바쁜 게 즐거워요. 서울에 딱 그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? 서울이다 그랬어요. 그러면 미국에 처음 딱 내리셨을 때는? 미국이다. 네. 고맙습니다. 그 미국, 일본도 다녀오셨어요? 네. 일본에서 뭘 하셨습니까? 그 저 어학원 다니면서 일본어 좀 공부하고 네.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랬어요. 접시 닦기 같은 것도 해보고 서빙 같은 것도 해보고 재밌었어요. 경험. 그 미국하고 일본,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쪽 우리 그 또래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가 가장 그 생활의 차이라고 보셨어요? 생활의 차이요? 네.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들을 너무 억누르잖아요. 거의 새벽별 보기 운동. 거의 깜깜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네. 밝을 때는 학교에만 있고 네. 너무 억누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저렇게 다들 봐요. 얼굴이 허여멀거. 글쎄요. 우리 청소년들도 밝고 건강하고 그런데 우선 일단은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랄까? 네. 그런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. 그 외국 생활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? 먹는 거죠, 뭐. 먹는 거가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바깥에서 혼자 있고 좀 외롭고 그러니까 네. 이렇게 더 많이 외로워지는 거 있죠? 네. 그러니까 외로운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.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외로운 거요. 김태우 씨는 외로움을 언제 느끼세요?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네. 혼자 살아요. 그러니까 늘 매일 밤마다 외롭죠. 뭐 이제 스케줄 끝나고 텅 빈 방 안에 어머니도 맞아주시지 않고 네. 뭘 해요? 그러니까 그때 외롭죠. 늘 외로워요. 저는. 그러면은 이제 장가를 가셔야 되나요? 장가 가고 싶은 게 제가 사실 그저께 그 턱시도라고 옷 아세요? 예복, 결혼 예복 그 촬영을 했는데 그거 딱 입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아 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울리더라고요 저랑. 나이가 된 것 같은데. 이상은 씨 혹시 그 뭐 사진 촬영할 때 뭐 하세요 지금? 이거 드세요 그냥. 예. 이상은 씨 웨딩드레스 입어본 적 있으세요? 예, 뭐 비슷한 건 입어봤는데 웨딩드레스 같지는 않았어요. 네, 아직 이상은 씨는 시집 가시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본방학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FM 콘서트 이쯤 해가지고 초대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으면 하는데요. 이상은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신승훈 씨 모셨습니다.
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실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요쯤에서 또 하나 재밌는 순서를 하나 마련을 해보죠. 뭐 할까요? 봄 노래. 아무래도 봄방학 특집이니까 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그 봄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한번 해볼까요? 네. 이상은 씨만 대답을 하셨어요. 신승훈 씨. 글쎄요. 네, 그렇게 하죠. 네. 흔히 알고 있는 봄 노래 뭐 아세요? 봄 노래. 봄 노래요. 봄 봄이 왔어 그거 알고요. 봄이 왔네 봄이 와 그거 알고요. 네. 봄 처녀제 그거 알고요. 네. 네 언제... 봄이 오면 살들에 그거 알고요. 네. 봄봄 아 아까 했구나. 네. 그거 알아요. 네 끝나셨습니까? 네. 김태우 씨는요. 제가 다 얘기 선배님이 다 얘기했는데요. 이상은 씨는요. 송알송알 쌀이 피우는 모습. 봄 노래 맞아요? 그게 봄 노래인가요? 그래 난 틀렸다. 그렇죠 뭐 그냥 봄이라면 봄인가 보다 하고 알아야죠.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 거기까지만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가사를 한번 바꿔서 불러보죠. 아니 그런 거 주문이 없었는데. 주문에 없었다고요? 예. 누가 주문을 하셨는데요? 아니요,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이런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러는데. 아, FM 데이트는 그런 게 전혀 없죠. 재미가 없죠. 그러면 그쵸? 네. 근데 아까 힌트는 받았어요. 아이고 누굽니까? 누가 드렸어요? 글쎄요, 저. 자, 그러면은 처음엔 다 같이 여러분도 다 같이 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지명을 하면은 아시겠죠? 네. 자, 노래를 부릅시다. 지금부터. 하나 둘 셋 넷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혹시 남을 캐러 갔다가 옆에까지 안 들어오네 내 마누라가 어디 갔냐. 이다은 씨 너무 어렵다. 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?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다시요. 시작.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다은 씨 수처녀의 가슴에도 개구리도 펄짝펄짝 개나리도 펄짝펄짝 침탈은 펄짝펄짝 모두 모두 뛰어노네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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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봄이 왔네 봄이 와. 신승우 씨. 수처녀의 가슴을 또 봄이 찾아왔다고 승훈이도 좋아하네. 날씨가 괜찮아서 간다.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. 이거 정말 아픔이 큽니다. 이상우 씨 뭐 개나리가 팔짝팔짝이요? 개구리나 개나리나 개자로 시작되니까 다. 아 개자로 시작. 개자로 시작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개구리요. 개구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개고기. 개꼬리. 개꼬리. 개소주? 개소주 그런 거 알아요?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. 자신 있으세요? 뭐냐고요? 여태까지 주무셨습니까? 자신 있으신 분? 서슴없이 나오세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 겁니다. 미치겠다고요? 하지 말까요? 시작. 봄이 왔네 봄이 와. 처녀의 가슴에도 상은 언니 보러 왔다가 대오빠 승훈 오빠 다 보고 가네. 와. 어디 사는 누구세요? 대신여고에 대신여고에 대학교 사씨라 그럼 다 안 돼요. 대신여고에 사시는 대진여고에 사시는 사씨요? 네 사씨 남정기예요? 아니 근데 뭐 상은이 언니 보러 왔다가 승훈 오빠 태우 아니 승훈 오빠 태우 오빠 다 보는데 승현이 언니는 음남? 그 승현이 언니 오늘 와서 봤는데 너무 너무 예뻐요. 여기까지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. 또 자신 있으신 분? 지현 씨 해보실래요?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이럴 땐 그냥 시작. 봄이 왔네 봄이 와. 수처녀의 가슴에도
성일 오빠 사랑해, 성일 오빠 사랑해. 아 노이즈. 노이즈 노래 하신 천성일 씨요? 아. 야. 그 형 여자친구 있어요. 확실한 겁니까? 근거 없죠. 어떠세요?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으세요? 김... 네. 도저히 여기서 도저히 판가름이 안 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세 분 다 똑같이 잘해서 박수 한번 시다. 아, 이승현의 FM데이트 봄방학 특집 공개 방송 정말 즉석. 왜요? 제가 뭐 틀렸나요? 이상은 씨 주무세요. 아, 여기서 이상은 씨 노래 듣고 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죠.